안녕하세요. 네, 지퍼노모입니다. 자, 드디어 여러분들 이제 또 봄이 오면서 또 3월달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3월달에 요때 이제 종자를 여러분들이 파종을 하면은 도움이 되고, 지금 또 경기가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채소값이라든지 뭐 안 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채소들을 여러분들이 요 3월달에 종자를 뿌려서 여러분들이 이제 키우시면은 경제적으로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좀이라도 아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종류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3월달엔 여러분들이 직파라고 뭐냐면 땅에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씨를 뿌리는 것보다는 모종을 내서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일반 상토를 우리 뭐 72호라든지 여기 지금 포트에다가 흙을 넣고요, 그 안에다가 씨를 넣어서 그 위에 또 상토를 올리고 그리고 물을 주기적으로 주면서 일단은 지금은 하우스 내에서 키우는 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노지는 아직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3월달에 종자를 심어서 모종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나가는 게 가장 지금 안전합니다. 그럼 제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게 상추 종류는 2월달이든 3월달이든 4월달이든 계속 여러분들이 씨를 파종을 해서 심을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요즘 뭐 이런 마트나 종자상에 가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작년에 올라온 상추 종자를 모아놨다가 또 뿌리셔도 돼요. 자, 보시면은 중부나 요쪽 지역에 보시면은 남부지역 보시면은 3월에서 4월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직파를 하셔도 되고, 혹은 여기 포트에다가 상토를 넣고 해서 종자를 뿌려서 모종이 낸 상태로 하시는 게 더 확실하게 할 수가 있는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요 상추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대파, 우리 왜 지금 요리를 할 때 많이 쓰는 대파입니다. 요 대파도 종자를 여러분들이 직파를 하는 것보다 지금 보시면은 중부랑 남부 3월 4월에 이렇게 노지 재배할 때 파종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것도 똑같아요. 기본적으로 직파를 하는 것도 좋지만은 이렇게 상토에다가 포토에다 상토 넣고 넣어서 여러분들이 모종을 3월달에 만들어서, 그리고 그 모종을 가지고 밭에 가서 북주기를 해서 흰 부분을 많이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고랑을 많이 만듭니다. 요즘은 대파도 우리가 두둑을 형성을 해서 물빠짐이 좋게 해서 우리가 대파 모종을 심어요. 그러면은 대파 모종이 상당히 잘 큽니다. 그래서 요거는 3월, 4월, 5월까지 계속 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는 요 대파 두 번째고요. 자, 세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뭐 철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고, 잘 보세요. 요런 것도 재배 시기가 봄에 일찍 한 2월 말부터 해서 3월달, 그리고 4월달, 5월달, 6월달 요렇게, 그리고 8월, 9월까지 요 시금치를 재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시금치 같은 경우에도 직파를 해도 되지만은 모종을 만들어서 하는 게 여러분들이 좀 편해요. 왜냐하면 그냥 뿌려갖고는 자연 상태에서 비가 지금 봄 시기 때 많이 안 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잘 안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포트에다가 물을 주기적으로 주면서 모종을 만든 뒤에 시금치를 뿌리시면은 또 씨도 아낄 수가 있고 또 발화가 잘 돼서 잘 올라오면은 그거를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이 먹을 수가 있는 그 시금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얼갈이 배추예요. 뭐 얼갈이 배추는 여러분들이 쌈을 싸서 드셔도 되고 뭐 여러 가지로 뭐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요 시기 때 보시면은 3월달이랑 8월달에 추작이라 그래서 3월달에 파종을 할 수가 있고 4월달에 재배를 한다고 되어 있죠. 요것도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거는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직파를 해가고 키우기는 어렵습니다. 똑같이 상토에 뭐 포트에다가 씨를 한두 개 정도를 넣어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제 사용을 하시면은 풋김치라든지 생나물 뭐 이런 거로는 또 물김치라든지 된장이나 해장 또 우거지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갈이 해놓으시면은 지금 워낙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지금 예 배추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예 여러분들이 이제 완두콩 집에서 뭐 밥을 해서 드셔도 되고 하는데, 요 보시면은 남부랑 중부 지방의 춘파 이제 그 봄에 이제 파종을 한다는 얘기죠. 3월에서 3월 중순에 이렇게 파종을 합니다. 시기에 파종을 하시면 되고, 수확은 5월달, 6월달 이렇게 수확을 할 수가 있고, 요것도 요즘은 두둑을 만들어 갖고 간격은 기본 한 15cm 정도로 해서 간격에 맞춰갖고 여러분들 심으시면 되고, 물빠짐이 좋도록 우리가 두둑을 성형을 해서 여러분들이 심으시면 좋고, 또 완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빈 땅에다가
뭐 그물망을 설치를 해서 놔두면은 잘 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빈 땅에다가 흔하게 키울 수가 있는 완두입니다. 완두. 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 뭐 알다시피 쑥갓. 뭐 여러분들이 쌈으로 드셔도 되고 또 뭐 된장에 넣어도 되고, 요 쑥갓도 중부 남부 지방 3월달 4월달에 파종기에요. 파종. 이것도 여러분들이 그냥 맨 땅에다가 지금 바깥에 가면 아직까지 춥습니다. 어떤 유튜브에 보면은 이걸 지금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배울 때도 제대로 보고 배우셔야 돼요. 요런 지금 파종기에는 하우스나 집에서 여러분들이 요 종자를 가지고 요 포트에다가 상토를 넣고 거기다가 요 종자를 한두 알 정도 넣어서 모종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바깥에 나가야 얘네들이 뿌리를 활착을 잘해서 추운 그런 거라든지 물이 부족할 때 잘 번질 수가 있는데, 그냥 직파를 해갖고는 안 올라옵니다. 그러면 종잣값만 버리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허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모종을 만들어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수확은 5월, 6월 달에 수확을 할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 쑥갓도 이거는 배수가 잘 된 건 좋지만 그래도 요거는 그냥 뿌려놓기만 해도 직파가 잘 되긴 잘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바깥에 가기는 조금 추워요. 그렇기 때문에 하우스에서 모종을 만들어서 여러분들 가셔야 쑥갓을 상당히 많이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여섯 번째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고수예요, 고수. 이제 이건 호불호가 좀 나눠지는데, 고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뭐 탕에 넣어서 드시는 분들도 계신데, 요 고수가 미나리과인데, 요것도 지금 3월, 4월에 시설하우스나 노지재배에 요렇게 파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열매를 두 개 정도로 해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물에 담가 두었다가 파종을 하루 정도, 종자를 그냥 파는 게 아니고 하루 정도 물에 담가 놔야 돼요. 담가 놓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상토에다가 포트 위에다가 넣고, 그리고 나서 고수 씨를 한 두 개 정도로 씨앗을 넣어서 이제 올라오면은 그거를 여러분들이 날씨를 봐가면서 바깥에 노지에다가 여러분들이 요거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요 고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침종이라 그래서 종자를 물에 담가 놓고 한 뒤에 하시면은 한 10일 정도 뒤에 발화가 되고, 그냥 물에 우리가 침질을 안 한 상태에서 하시면은 발화가 3주 정도 뒤에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런 뒤에 잘 보시면은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요런 글들을 좀 읽고 종자에 따라서 침질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참고를 하셔서 고수도 해서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실컷 먹을 수 있는 그런 그 나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덟 번째는 아스파라거스죠. 요즘 이제 웰빙에 맞춰갖고 많이 좋아하는 아스파라거스죠. 자, 요것도 3월달에 여러분들이 노지보다는 일반 여기에다가 씨를 뿌려서 4월달까지 이제 그 시기에 맞춰갖고 뿌릴 수가 있고요. 보시면은 요 그 간격은 뭐 10에서 15cm라든지 혹은 20에서 30cm 정도 간격으로 여러분들이 식재를 해주시면은 되고, 수확은 기본적으로 심고 나서 보통 2, 3년째 이제 수확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를 한번 수확 이거 심어 놓으면은 우죽순처럼 상당히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수확 시기는 보통 5월, 6월에 여러분들이 수확을 해서 여러분들이 건강한 밥상을 차릴 수가 있는 아스파라거스를 여러분들 요것도 모종을 해서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자, 이제 참단기도 여러분들 아홉 번째인데, 요것도 여러분들이 3월 달에 하는 건데, 요 참단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발화율이 그냥 이거를 심는다고 발화율이 잘 올라오는 게 아닙니다. 요런 종류들은 우리가 보통 심을 때 보면은 3월 달부터 상순에 이제 노지에 이제 파종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보통 가을에도 파종을 하고 봄에도 파종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를 파종을 할 때 여러분들이 물에 담궈서 한 5~6시간 정도 담갔다가 젖은 수건에 싸서 냉동실에 2~3일 정도 넣었다가 파종을 하면은 발화율이 높아진다는 요런 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자마다 다 다릅니다. 일반적인 거는 그냥 이렇게 파종을 하면 올라오는데, 요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5도씨라든지 이런 게 맞춰서 잘 해줘야 발화가 좀 더 일찍 돼요. 어떤 것들은 한번 종자를 넣어서 3주 뒤에 올라오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런 뒤에 거 여러분들 잘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참단기도 하시면은 아주 이게 피도 맑게 해주고 뿌리도 약재를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열 번째는 방풍입니다, 여러분들. 뭐 갯방풍도 있고 일반 방풍도 있는데, 요것도 여러분들 한 3~4월 달에 노지 재배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파종을 해야 돼요. 파종을 해서
저기 포트에다가 상토 넣고 종자를 한 개씩 해서 여러분들이 물을 주기적으로 주면서 파종을 하시면은 요게 이제 모종이 올라오겠죠, 그죠? 그 모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3월 말이라든지 4월쯤에 해서 이제 정식을 하러 가겠죠.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고, 침종 혹은 저온 처리를 통해 발화 억제 물질을 제거하면 발화율이 증가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들이 물에 조금 하루 정도 담가 놨다가,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제 여기다가 상토랑 넣고 해서 하시면은 된다는 겁니다. 자, 요렇게 해서 자 지금까지 요렇게 10가지 정도로 제가 이제 3월 달에 꼭 무조건 파종을 해야 경제적으로 도움을 되고 또 밥상을 또 즐겁게 해주고 건강을 챙기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말고도 또 지금 관련된 산나초라든지 또 약초들 3월 달에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는 제가 또 한 10가지로 해서 2편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3월달에 심으면 되는 그것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 남겨놓으시면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저희 지포농부 구독하기와 좋아요 공짜고 무료입니다. 네,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